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옵니다. 우리 꼬리를 무는 개그맨들의 엉뚱 벌러른 정성, 네버엔딩 스토리, 버라이어티 소설 만들기.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이 자랑하고 기대하고 사랑하고 있는 코미디 TV 더 웃긴 밤 시즌 3 기막힌 외출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MC가 되기 위한 시간, 최고의 대한민국 MC 김수용과 함께하는 기막힌 외출의 하이라이트 소설 만들기 시간입니다. 최고의 MC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개그맨들의 MC 변신을 위한 특별한 훈련, 버라이어티 소설 만들기. 앞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자기에게 제시된 장르의 소설로 이어가야 한다. 소설 만들기 첫 번째 제시 문장,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남자와 여자가 예. 만났다. 개이 김준호 씨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발음 잘해주세요. 예, 개이. 개투.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액션! 액션!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남자는 PD고 여자는 배우였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지금 연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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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인정. 세프! SF 남자 여자한테 액션을 줬는데 네. 여자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동시에 그 감독이 외계인이었던 거야. 무서워. 갑자기 뒤돌려 차기로 머리를 딱 쳤는데 그 남자 PD 그 외계인의 머리가 두 쪽이 쭉 나면서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PD를 조종하고 있던 조그만 외계인 또 나온 거야. 뮤지컬. 외계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외계인들이 갑자기 그 형제를 보고 노래를 하네. 뭐라고? 띠리띠리 따라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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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띠리 따라 따라 뚜루 뚜루 외계인 소통하는 노래를 에로! 그리고 둘이 우스킨 공원으로 딱 들어가고 딱 공원으로 들어갔는데 둘이서 키스를 딱 하고 위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해. 잠깐. 외계인은 입이 어디 달렸어? 입이 항문에 달렸어. 하고 있었어. 근데 옆에 촛불이 뭐라고 있었어요? 촛불이 키스를 키스를 촛불이 이렇게 정말 정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려 그 엉덩이 항문 부분을 가려. 그렇죠. 바로 동상. 근데 근데 바람이 막 불었는데 촛불이 꺼졌는데 남자였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 제스처. 사람이 이렇게 딱 불었다고. 코미디 외에는 다른 장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그맨들. 결국 그들의 특기를 살려 장르 불문 소설 읽기에 재도전한다. 장르 불문 재도전.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여자의 단추 하나가 흘러져. 오, 에로 에로. 남자의 단추 하나가 흘러져. 오. 상상을 하게 돼요. 빠져드는데요. 네.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머리끄댕이를 확 잡았다. 이게 갑자기 남자가 단추도 하나 끌러졌겠다. 머리끄댕이도 잡혔어? 잡았어. 잡았겠다. 이건 2판 4판이다. 너 한번 뒤져봐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머리끄댕이 잡고 하드코어야. 하드코어 잘 커! 딱 뒤져봐라. 다들 풀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의 젖꼭지가 총이었어. 싸게 낀 거야. 한 2만 마를 싸게 낀 거야. 아니 이게 장동민 씨 스타일이에요. 하드코어 SF 하다. 장동민 씨 스타일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랑 10분 총을 쏘고 나서 쳐다보니까 여자는 운데간데였고 아니 고깃국물 만나봐. SF 헨타이 망가네. 그 고깃국물은 고깃국물은 여자가 죽은 게 아니었어.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완전. 이렇게 되면은 방송이 가능해. 여자
죽은 게 아니었어. 깔끔해, 깔끔해. 어, 깔끔해. 그래, 여자가 죽은 게 아니었어. 어. 방송을 알아. 고기 국물은 뭘까요? 고기 국물은 뭘까요? 이 마지막에 안 깔끔해. 티천. 티천, 티천. 함성? 액션인가? 다시 여자 올라오는 거. 오. 오. 결국 여자였던 거네요.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 난 당신이 싫어. 싫으면 아주 총으로 싸졌겠구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 여러 번. 자주 싸졌겠구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 여러 번. 자주 싸졌겠구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싸졌어. 이 여자가 내가 무슨 고기 국물이야? 회심의 미소를 싹 지으면서 얼굴 쫙 김수현. 수영이. 야. 근데 네. 아, 예. 내가 뒤에서. 오! 어. 오! 오! 예! 예. 어, 계셨어. 아,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아, 예. 재밌어요. 예. 재밌는데. 계속 이걸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늘어질 수가 있어. 아~ 야, 이 집에서 정리. 우리가 강가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 여기서 그 다른 스토리로. 아, 개그맨들이 동물원에 단체로 놀러 갔어요. 동물원에 개그맨들이 놀러 갔어. 지금 눈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고. 역사교. 오! 개그맨이 감히 개그맨. 동물원에 놀러 갔어. 아, 개그맨은 가면 안 돼요? 동물원에? 감히 개그맨이. 내 이름? 지금 완전히. 지금 동물원에만 네 번 하셨어요. 동물원에 놀러. 원숭이 유동군. 아니지. 감히. 땅으로 빠지지 마세요. 개인기만 맞아, 유동근. 저 인간들은 참으로 웃기더라. 근데 여기에 있던 그 최민수 원숭이가. 마마 웃기시니까. 마마 웃기니까. 개그맨들 불러올까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개그맨들을 불러. 이게 대화를 하고 있었죠. 어.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또 낙타, 그 김인문 낙타가. 김인문 낙타는 대장금이야. 음식을 만들어. 거기서. 아유, 사장님이. 아유, 이거 어떻게 음식, 이거 고기 덩어리 어떻게 드릴까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기 덩어리를 주는 거. 스팸을 가져와. 여기까지. 종교. 종교. 들어라. 사자 왕 유동근 사자가 말하길. 감히. 감히. 그건 맹구잖아요. 맹구잖아요. 감히. 나에게 스팸을 가져와. 이러자 낙타 김인문은 스팸을 꺼내 들고. 아이. 그래갖고 저희 모두는 다 부자 됐습니다. 통장 잔액들을 다 확인해봤어. 엄청나. 어? 막 마이너스가 찍혀있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찍혔다고? 자네가 주식사였는데? 사기를 당했어. 어르세요. 누구한테 사기? 나와 함께 다 같이 사기 당하고. 그래서 돈을 다 이 통장에 박아놓은 거야. 그래서 한 4년 또 있었어. 내가 그 월드컵 개그맨이잖아. 2002년 때 하고 2006년 때 방송. 2010년에 살고 있어. 내가 없더라도 4년 동안 잘했어. 날 인도해 주길 바라. 최고의 김수현과 함께.
드디어 취침 시간. 하지만 그들에게 휴식이란 없다. 자, 편안한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밤에 벌어진 닭싸움 대격돌. 피도 눈물도 없는 현장이 지금 공개된다. 와, 자, 와, 고생. 형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자, 근데 잠깐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망사이불. 뭐. 뭐 철사야? 철조망? 망사이불. 망사이불에서 또 누군가 두 명은 자야 되고요. 예? 어떻게 결정? 아, 한 이불에 두 명 쉬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합시다. 씨름? 씨름 어때? 씨름! 씨름! 닭싸움! 닭싸움! 닭싸움. 좋아, 좋아. 그래, 닭싸움 좋아. 시원하지만. 닭싸움. 아니, 때로. 기회 이제. 때로. 때샷! 때로. 때로? 때로! 두 명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기회예요. 네. 시작! 두 명만 빨리 떨어지면 되는 거냐? 그치, 두 명만. 왜 나를 봐? 왜 나를 봐? 시험 볼게. 진짜 아프겠다. 김준호, 대. 진짜. 비 때렸어. 진나 어디 진나 와. 유상호, 대. 진짜 쓰러졌어. 자, 합시다. 이제 무서워서 맞을 때도 바르면 안 돼. 오케이. 맞을 때도 바르면 그 대신. 그러면 네. 이렇게 하자. 저기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웃는 사람도 탈락이야. 좋아. 좋아요, 좋아요. 자. 형 내가 다운시켜야겠다. 우선 장흥이부터. 인규야. 장흥이부터. 장흥이부터. 야, 이 아파. 나를 우리끼리 하지 마. 우선 장흥민. 그래, 씨. 다 죽였어, 내가. 다 죽인다, 씨. 다 죽인다, 씨. 김준호 어때? 김준호. 그 중에서 김준호만 일로 보내면 공격 안 할게요. 어때? 어? 김준호만 일로 보내. 공격 안 해 그럼. 어? 가자. 김준호 없어. 가자. 4대1이야. 4대1. 4대1. 끝까지 배신, 배반. 아, 한전. 어디서나 배신과 배반은 있지. 프리즌 브레이크지? 아유, 진짜 힘들었다. 김준호 형님, 최대 20일 남았습니다. 이겨 발라. 선배님, 패십시오. 아유, 지금 뭐야. 아! 여러분은 지금 우리 코미디 TV 더 웃긴 밤 시즌 3 기막힌 외출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도록 하십시오. 아 진짜 어디야? 코미디 TV 더 웃긴 밤 시즌 3 기막힌 와 아동이 됐다. 이거 진짜 와 처음으로 놓고 와 김준호 그 인상 쓰는 거야. 인상 쓰는 거. 인상 쓰는 거라고. 설마 저기 설마 와, 설마 저걸로 웃을까, 내가? 인상 썼다니까.
버라이어티 MC가 되기 위한 훈련에 지친 그대들을 위한 명상의 시간. 제목, 친구의 누나.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네. 아니 내가 이거, 아니 어릴 때 화장실 많이 이거 읽었던 거라. 친구는 없고 친구 누나가 혼자 있었다. 그런데 누나가 방에 혼자 있는 듯 했는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흠, 흠, 핫, 핫, 헉, 헉. 이거 귀여운데? 아, 근데 너무 독하다. 어떻게 참아.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습습후후, 습습후후. 하, 끔. 이상호, 이상호, 네. 저게 어떻게 방송이 돼? 감정을 좀 넣어서 읽어주지. 그, 쪄, 쪄. 어기야, 귀엽지. 김진호, 네. 어기야, 니가 참 왜 나와? 어지기, 어이기. 철썩, 쿵. 뭐라고? 저 누가 쓴 거야, 대박. 아니, 죽겠다. 내가 이거 코미디 TV 화장실에서 봤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점점 절정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오물오물 나 귀엽 음파 음파 yes yes no no 오 이 소리는 친구와 누나가 몰래 같이 짬뽕라면 먹는 소리였습니다.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40억 프로젝트, 대한민국 최고의 MC 만들기 코미디 TV 더 웃긴 밤 시즌 3 기막힌 외출 기막힌 왜 왜? 나 악동이 됐나? 이거 30분 간지다니 몰아쳐놓고 왜? 시끄러워.
본 프로그램은 곰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